또한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내집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됩시다라고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됩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고 마라톤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신앙인의 삶을 달리기와 비교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마라톤과 비교하는 이것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마라톤은요, 출발선에 서서 총성이 울리면 42.15km를 열심히 달려서 결승선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다 지키고 또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지나가고 있는지, 내가 뛰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맞는지, 혹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데, 마라톤은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그 길을 내가 잘못 들어서면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과 비교하면서도 조금 더 점검해야 될 부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 눈에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F1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동차 경주였습니다. 모든 경주나 시합이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들어가면 1등이 되는,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경주와 마찬가지이지만요, 이 F1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동차 경주는 열심히 서킷을 돕니다. 열심히 경기장을 돌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자동차들이 중간에 피트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대기하던 팀 멤버들이요, 짧은 시간 안에 타이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데 평균적으로 3초가 채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빠른 경우에는 2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출발해서 최대한 빨리 경기장을 돌아서 결승선을 도착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그 자동차들은 피트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타이어를 교환하는 걸까요? 그로 인해서 타이어를 교환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늦게 결승선에 도착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경주에서 많은 상황들이 경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자동차 타이어가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경기 중 갑작스럽게 바뀌는 날씨 혹은 경기장 내 도로 상황으로 인해서 타이어를 바꿔주고 또한 그로 인해서 피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리더의 명령에 따라서 그 운전사가, 운전하는 그 운전사가 피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피트에 들려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그 짧은 시간이나 또한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나중에 랩 타임은요, 더 짧아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경기에 우승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지난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녀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뛰고 계십니까? 혹시 정신없이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살아온 내 인생에서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서킷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잠시 나와서 PT에 들려서 정비하는 시간을 갖듯이 내 인생의 경기장에서
잠시 나와 믿음의 피트에 들려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한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점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달려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승리와 축복도 있었지만 시련과 고통에 고난의 시간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믿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너희도 우리도 경주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경주를 뛰어온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믿음의 경주를 잘 뛰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내 인생의 경주인 그 경기장, 그 서킷에서 잠시 믿음의 피트에 들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인 믿음의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잘 뛰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과거에 생겼던 기억의 아픔 또한 관계 아픔들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또한 그런 청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그 기억의 아픔으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상처가 짐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한 부부 사이에 혹은 친구 사이에 우리가 서로 오갔던 말 또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건들을 잊지 못하고 그 일은 작년 혹은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아직 우리에게 그때 그 말을 생각하고 또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거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무거운 짐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시련, 고통 그리고 아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는 본문 말씀 앞에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11장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입다가 나옵니다. 그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가요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복 형제들에게 온갖 구박을 당하는 입다가 그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벗어버리고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죄는요, 우리 삶을 옮겨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막히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의 죄악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들이 있고 그 인생을 살면서 옮겨매는 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무거운 짐, 그 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큐티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말씀을 전하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성령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죄의 눈이 멀고 사로잡혀 억눌린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에 눌리고 사로잡혀 있던 죄악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내로서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중에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육상 경기 중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인 마라톤과 같다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은 잠깐 반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뛰어야 하는 장거리이면서도 그 결과가 가장 마지막, 그 마지막 순간에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처음 믿음이 아니면 그 중간 믿음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철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들에게 믿음에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들은 덕스럽지 못한 그 목회자들의 모습이나 혹은 다른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난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이런 분들은 십자가 복음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신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은, 무언가 필요할 때 믿음을 가졌던
기복적인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인내로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내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이 경주를 뛰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중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던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한 비웃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또한 순종함으로 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믿음으로 언약을 바라보았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 물론 중간에 믿음의 의심이 있었겠죠.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요 만만치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로서 경주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계의 어려움에도 인내로 믿음이 경주에 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면서 이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부분을요 NIV 성경으로 보면 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한 곳에 고정해서 집중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집중해서 고정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경주에 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경주를 하며 어떻게 모든 무거운 것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면서 인내로서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오직 십자가에서 인내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로서 그 경주를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이고 기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NIV 성경에는 이 부분을 또다시 이 예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author and perfect of our faith.
이 말씀은요, 그는 우리 믿음의 작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한 그 이전에 성도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갖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지만 신앙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서서히 잊어가는 현실이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이 도전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그로 인해서 종교적인 가르침 또는 교훈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알아가고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그 믿음의 주, 또 온전히 하시는 이,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경주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경주의 임함으로 그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치고 낙심될 때 또한 우리가 바라보야 할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주제로 성경 속의 가정들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어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완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을 경주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 또한 나를 묶이게 만드는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무거운 짐이 되십니까? 또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얽매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경주에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단거리 육상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 경기, 장거리 육상 경기, 마라톤과 같습니다. 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내가 가장 필수인 것을, 또한 지금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긴 경주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지나온 모습, 혹여라도 내가 그 길을 잘못 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